안녕하세요. 문화교육 꾸러미 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희숙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의향시 시민 기자였어요. 그래서 SNS 기자로 자원봉사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센터에서 강사 양성 과정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강사 양성 과정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그 프로그램이 인연이 돼서 지금도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향 착한 엄마라는 마을 봉사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향 착한 엄마는 처음에 마을에서 그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소녀들을 위해서 면생리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면생리대를 팔아서 두손 가정하고 부녀 가정에게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가족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플로킹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또 자원봉사를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동네나 이런 생태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플로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들께서는 쓰레기를 주시면 나무,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가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이들은 담배꽁초가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쓰는 거는 안 보이는데 자기가 쓰지 않는 것들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먹고 잘 버려라.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빠 건강을 위해서 담배 절대 피시면 안 돼요. 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 술래파크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올라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목공 체험을 하고 저희가 가족 봉사들이 새 집을 달아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생태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란철에는 맹꽁이, 두꺼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가 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야외 환경들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비가 오고 덥고 하면 그 활동가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생활 SOC 복합문화 공간을 보고 왔는데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하려면 안전이 문제돼서 이제 아빠들을 많이 초대하는데 아빠들이 이렇게 선뜻 나서질 않더라고요. 저희 의향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려면 자원봉사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하고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오게 되면 5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혜택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의향시에 그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향시가 수해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든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